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 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늘 하루 주식시장 어땠는지 유한타중권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올랐다 내렸다 정신없었다면서요? 네, 정말 정신없는 예. 하루였습니다 음. <laughs> 어땠어요? 처음에는 오전만 해도 뭐잘 오르는 것같 네 정말 저, 분위기 좋게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SK 노베이션 뭐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일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상승세를 보였고요. 예. 그러면서 지수가 단숨에 120 포인트 넘게 올라가면서 음. 3,200 선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장중의 고점이 무려 3,266 포인트였습니다. 음. 그리고 오전에만 하더라도 네. 거래대금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거의 뭐장 시작까지 한두 시간 만에 2조 5천억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음. 이제 그런데 이게 좀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좀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어, 선물 쪽의 매도가 좀 강화가 되면서 어, 기관들이 이제 그 물량을 좀 받다 보니까 선물 매수와 현물 매수의 즉 매도 차익 거래가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네. 마이크를 조금만큼 가까이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아, 네, 어, 조금 잘 들릴까 싶어서요.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잘 들리실까요?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제 상단으로는 3,266 포인트가 있었고, 하단으로는 3 0 9 6 포인트까지도 빠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이 역대급 순매수를 나타냈거든요. 음. 무려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2000년 이후에 21년 만에 역 가장 많은 순매수를 나타냈다 무려 4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고요. 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3조 7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7천억 순매도 우위의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제 이제 코스피 3200선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할때 12개월 선행 EPS를 많이 퍼를 얘기,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 선행PR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표준표차를 구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표준표차의 세 배에 달하는 수준에 좀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류에이션 지표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과열 또는 고평가 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고요. 12개월 선행 P/R은 앞으로 12개월 정도 후에 코스피 기업들이 총 얘기하는 거죠. 이익을 얼마나 낼는 네, 거냐 맞습니다. 그 예상치에다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평균을 내는 거죠. 예. 네, 평균을 내는 거고 이제 그 평균과 이제 그 각각들 간의 이제 차이를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상하로 어,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그걸 좀 표로 한번 정리해서 아,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동 평균선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동 평균선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이제 121 선, 뭐 200일 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장기 이동 평균선 간의 그 이격도 자체가 1980년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무튼 단기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많이 올랐다 그런 그렇기는 얘기죠. 하죠. 네, 어. 맞습니다. 나중에 보면 뭐 그래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었네 하지만 네. 지금 당장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만한 지표들좀 뒤에 가져왔거든요 고거 예, 제 이따가, 이따가 한번 좀 보시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장, 처음에 이렇게 상승 출발했던 네.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요? 뭐 아무래도 일단은 뭐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매도가 좀 강화되는 시점들이 이제 점심을 좀 넘어가는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거기에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음... 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많았나 봐요 매도가. 네 거의 이제 선물 계약수만 따지면은 그 6만 계약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준비해 오신 그 자료들은 잠시 후에 보고 중국 뭐 홍콩, 대만, 베트남 아시아 증시도 한번 쭉 살펴보죠. 네, 뭐 일단 특징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자료 화면을 통해서 주요 증시 마감 상황을 좀 보면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에너지라든지 뭐 흔히 얘기하는 백주, 뭐 규주모태주나 노주노교뭐 우량액 이런 백주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좀 상승폭이 어, 상승폭을 마, 아, 하락하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수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항생지수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3대 통신사라고 할수 있는 뭐 차이나유니콤, 텔레콤, 모바일 이 회사들이 지난주에 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MSCI 벤치마크 지수에 좀 제외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은 좀 크게 미국 시장 내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 오늘은 이제 홍콩 증시 자체에서는 좀 음.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어 지난주에 저희가 현대차와 애플 이런 어 조인트 벤처 이런 얘기도 예. 좀 나오긴 예. 했었는데 음. 중국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바이두라고 하는 회사와 지리자동차 또는 길리자동차라고 불리는 이 회사 간에 음, 전기차 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해서 좀 관련주들이 좀 올라,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음. 또 하나는 어,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사이면서 배터리 셀 제조사인 비아디 예. 비와디라고 예.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오늘 장중에 어떤 내용의 뉴스가 나왔냐면 어, 콜롬비아. 수도인 이제 보고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 버스를 이제 발주를 했는데 거기 분량이 무려 천 대가 넘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낙점이 됐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면서 예. 오늘 홍콩과 상해 증시에서 각각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만에서는 음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정전이 있었다고. 네, 어, 대표적인 파운드리 예. 업체인 UMC라고 하는 회사가 주말 사이에 그 정전이 있었거든요. 네. 정전이 있게 되면 이게 다시 좀 재가동 하는데. 보통 짧게는 1, 2개월 정도의 소요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 국내 이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고 일단 이런 공급에 대한 좀 쇼티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음. 단뭐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네. 내용이 나오면서 어 대만 지수 자체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뭐 이게 부정적인 이슈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 UMC 같은 경우는 오늘 4.5%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음, 경전 발생에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쇼티지 때문에 시장 가격이 올라갈 거다 오히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laughs>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8인치 관련한 예. 8인치 파운드리인데 이쪽이 캐파 증설을 할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어프라이드 머테리얼즈라든지 뭐 음. 이런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 관련한 장비를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캐파 증설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쪽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음. 캐파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슈도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경쟁사나 관련 비슷한 제품 공급하는 회사한테는 호재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본인들 손발이 묶였는데도 본인들이 <laughs> 호재면 그냥 굳이 뭐 불났다고 생각하고 공급을 좀 줄이면 될 일인데. 음, 어쨌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했군요. 음, 네. 또요. 다른 베트남에서는 뭐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거든요. 음. 네, 부동산 내에서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비넘스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예. 뭐 캉디엔 주택 이런 회사들이 뭐삼뭐 음. 퍼센트에 뭐 가까운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베트남 지수 네.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계속 이제 부동산, 뭐 은행, 증권, 음. 보험 계속 돌아가면서 예.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신흥국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laughs>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뒤에서 좀 그런 관련한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좀 안내를 해드리 하겠습니다 준비해 음, 오신 주제를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그럼 네, 예. 그 제가 개인 수매 수가 역대급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어, 실제 이제 2000년 이후에 뭐 그전 데이터는 그렇게 유미 유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000년 이후에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상위 10 로좀 나눠 봤습니다. 역대급 순매수가 개인들의 순매수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한 날은 시장이 그렇게 강세의 모습으로 마감을 하진 않았어요. 네. 음. 통계적으로 보면 네. 보시면 이제 두번 정도죠. 보시다시피 뭐 작년 12월 말과 이게 이제 배당나일 이유였고요. 그리고 2011년 8월 10일 날 예. 이때가 뭐 거의 시장이 강보합으로 끝났을 뿐 나머진 다 하락 마감을 했다.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4.5조 원을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 이제 뭐 21년 만에 가장 최고로 많이 어 산기록로 이제 올라오게 될 거고요. 오늘 또 지금까지 시장... 개인이 순매수한 게 가장 많았던 날이 당일 기준으로 보면 2조 네. 조금 넘게 그렇죠. 기억이었는데 작년이죠. 네. 오늘 4조 5천... 4조 5천억을 샀습니다. 3조 이런 거는 아예 그냥 기록도 안 하고. <laughs> 네 맞습니다. 아... 뭐 어마어마한 그 동안에 가장 많이 것이었죠. 샀던 날에두 배를 넘겼네요 오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 이게 지금 상위 열 개의 날만 이제 꼽아본 건데 지금 작년 한해 동안만 네. 보시면은 여덟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개인들이 네. 많이 샀다는. 아무래도 얘기죠? 이제 개인들의 시장 참여도 또는 이제 시장 내에서의 영향력 인 것들이 커진 게이 작년이 아무래도 원년이지 않았나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누가 어느 뭐 누구는 아니겠습니다만 마음 먹고 던진 물량이라면 깜짝 놀랐겠네요. 아, 그럼요. <laughs> 맞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받았다는 것인가? 보통 이렇게 뭐 던지면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밑에서 이제 맞습니다. 사지는 네. 경우도 있으니까 네. 4조 아니라 뭐 40조를 던져도 파, 음, 팔리기는 <laughs> 그쵸, 팔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당연하죠 예. 네. 네, 지수를 이렇게 방어하면서 4조원이 팔렸다는 게참 음.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음. 좀 많이 산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카카오하고 LG 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뭐 계속 어,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해 연말에 증시 결산을 해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음. 자료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인데 이 지금 자료 화면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올해 그러면. 네. 워낙 유동성이 풍방이 풀려 있기 때문에 IPO 시장도 상당히 화랑으로, 화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laughs> 그러면 어떤 기업들 좀 볼만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음. 지금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음. 지난 주부터, 그러니까 지난 주 월요일이 12월 28일이니까요. 예. 어, 아, 12월 28일부터 <laughs> 오늘까지. 순매수한 음. 금액이 무려 5,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LG화학과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어,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올해 어, IPO 모멘텀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부터 음. 시작해서 페이, 페이지까지 좀 여러 어, 기업들, 자회사들이 좀 상장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저것 여기, 때문에 산다는 네. 걸로 본다는 거죠? 뭐, 굳이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만볼 수는 없겠지만 음. 올해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 정도는 좀 체크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대개는 생각이 니다 카카오 되고요. 사면 네이버도 같이 사면 어, 저처 업종 저 기업들을 어, 좋게 보는구나 할수 있는데. 어, 네이버도 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예. 네, 이제 대신에 이제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가 4% 정도 오른 반면에 음. 네이버 는 오늘 한3% 정도 빠졌다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산 금액은 비슷해요. 산 금액은 좀 차이가 있죠. 카카오가 숨에 카카오 더, 더, 더 많이 사는 것,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뭐이이표 장표에서는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보령제약이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예. 네. 이 이슈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그 보령제약이 갖고 있는 용각산이라고 하는 그. 기관지 치료제가 있는데 저는 모르는 네. 약입니다. 네, 네, 네. 그게 뭐 갑자기 장중에 <laughs> 어떤 내용이 떴냐면 코로나 치료에 예. 좀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떠 가지고 네,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튼 음. 그거는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루머가 있었군요. 또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오늘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상당히 과잉적인 거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볼때 M2 지표를 이제 많이 보거든요. 음. M2 지표를 많이 보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어, 발권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음. 발권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음. 이 전체적인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의 과잉 유동성이 음. 들어가 있는 게 <laughs> 맞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 실제로 2007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어. 일단은 유동성이 시장 이렇게 많이 어, 과잉 되게 공급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으로 유입되는 이런 자금의 성격은 뭐냐라고 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음. 머니 무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예 은행에 있던 예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음. 증시로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돈이 풀려 나온 양 중앙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은행들로부터 시중에 풀려 나온 양은 우리가 뭐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 네. 네. 풀려 나온 것 중에 얼마나 주식시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열기는 다르니까 음, 그 풀려 나온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같또 하나는 이제, 이제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의 효과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네. 개인들이 좀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침투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과잉되어 있다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코스피가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지수가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수출 지표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펀더멘라을할수 있는 이익 수준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2000년, 2001년부터 쭉 가져온 거고요. 네. 그것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좀 가, 나타낸 겁니다. 많이 고시, 비슷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깨졌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네. 너무 오르고 있네요. 저것만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음. 코스피의 단기 조정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음. 수출이 갑자기 이렇게 더 좋아지든가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 관련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계속 팔로우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관세청에서 10일 단위로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1월부터 10일까지면은 11일 날 발표하게 되고요. 10일부터 20일이면 2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조금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출이 조금 좋아지긴 합니다만 금액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맞습니다 주가는 네. 저렇게 오르는 거를 아예 어, 주가가 오버했어라고 하면 마음은 편한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어, 지금 쉽게 그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게 일리 있는 <laughs> 움직임이라면 네. 뭘까요 어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기도 하죠 예. 네. 지금 무려 지난 한해 동안만 어, 개인들이 65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이 됐고 예. 지금도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할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이 유동성 상당히 풍부하다. 음.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늘 같이 개인들이 4조 <laughs> 넘게 수, 순매수할수 있었던 그런 저력도 예. 언제든지 증시에 침투할 수 있는 대기 자금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보다. 투자자들의 개인들의 관심이 늘어난 게 음, 수출은 이만큼 늘었는데 주가는 이렇게 오르는 네. 배경이다. 음. 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이격에 대해서는 예. 아까도 말, 어, 앞서서도 제가 이제 지금 코스피의 현 주가 수준과 음. 이제 이동 평균선, 중장기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1 9 8년 이후에 가장 크게 나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드린 부분도 있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음. 어, 상당히 좀 과열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이익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예. 코스피 이익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자료화면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음. 순간에서 반드시 나타났던 게 뭐였냐면 이게 상승들이 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음. 보시면은 3, 40조대에서 6, 70조대로 점프를 했고, 네. 그러면서 지수가 1,000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어,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60조대에서 이제 100조대까지 올라왔고, 이제 이게 뭐 170, 80조.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음. 그러면은 지금 올해 이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수준은 (2017년) (18년) 수준 정도인데 예. 이미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이미 이 흐름을 돌파했다라고 음. 하는 거죠 예. 돌,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과열일까 고평가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지표들과 또는 이제 다른 지표들을 좀 콤비네이션해서 저것만 봐서는 된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것을 약간 주가는 뒤늦게 반영하는 모습이네요. 네. 저것만 그치. 보자면 네. 음, 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 한 1년쯤 후에 혹시 <laughs> 주가가 많이 오르면 네.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다양한 설명을 하는데 무형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음. 이제 그 대표적으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가라고 할수 있는 그다모다란 예.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음. 이제 그분이 그뭐더 넘버스 내러티브라는 이런 책도 내기도 했었죠. 네. 이제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음 주가로 봐야 반영할 될 거냐. 거냐. 네,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놓은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내용은 네, 마지막으로 예. 한 장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니 위험 자산에 대해서 좀더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포지션을 좀 축소를 하고 안전 자산을 좀 돌려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리스크 지표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좀 가져왔는데 어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은 이거는 그 실제로 그 네이버라든지 또는 구글 이런 데다가 스탁 차트라는 걸 한번 쳐보시고 음. 네, 검색을 해서 예. 어,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좀 지표를 같이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뭐 지표를 어, 검색을 하시, 하시는 것처럼 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구리와 금 가격의 비율 또는 뭐 대표적으로 신흥국 자산, 신국 통화 통화인 호주 달러와 미국 달러의 음. 비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중장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스콘즉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음.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요 예. 어,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가 비중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우하향하는 이런 트렌드를 좀 보이게 된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최근에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호주 달러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이제 보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 앞에 있는 IFA라고 하는 게 선진국 시장 지수라고 볼, 수 있, 볼 수가 있겠고. 어, 여기 있는 뒤에 있는 EM이라고 하는 게 어, 이머징 마켓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하향하는 트렌드를 보이죠. 이거 자체가 어, 신흥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 또는 이제 투자자들의 선호가 좀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음.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하향하는 그래프. 우하향하는 게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어, 투자 선호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려가는 숫자가 뭐냐는 내려가는 중요해요. 숫자가 이게 지금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비교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선진국 비교 지수를 분모에, 네. 분모에 넣고. 아 선진국 분모해놓고 네, 선진국을 분모에 넣고 선진국을 분자에 넣은 음. 거죠. 네. 그럼 신흥국 주가지수가 커지면 그게 내려간다는. 뭐 거죠 방금 이제 제가 처음에 아. 말씀드렸던 대로 하려면 이걸 뒤바꾸면 됩니다 순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시면 주가 거. 오르고 있다는 얘기와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일맥상통 야기인데 네. 음. 알겠어요.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군요. 그 네, 전반적으로 네. 다른 금융상품들이나 혹은 자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동률이 비슷한 일맥상통하고 있다. 네. 음, 그렇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오늘도 어, 오늘 흔들린 그 시장이 흔들리는게좀 궁금하긴 한데 결국은 모르겠죠. 왜 흔들렸는지, 어, 왜 선물을 팔았는지 등등은 음, 알겠습니다. 오늘 열 가지 듣죠. 잠시 후에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부장 모시고 좀더 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